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오늘은 제가 다육이들 중에서도 좀 색다른 걸 가지고 나왔어요. 와송이에요. 와송. 요거는 성엽국. 잎들은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. 성엽국하고 와송하고 이름도 약간 비슷하고요. 이게 와송이 이게 그냥 다육인 줄만 알았는데요. 와송이 몸에 참 좋은 그런 식물이더라고요. 요거는 식용식물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. 항염 효과라든지, 항암 효과라든지, 간에도 좋고, 요게 상당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. 주스로도 많이 갈아 먹는다고 해요. 막 바나나 넣고 갈아 먹기도 하고, 요구르트 넣고 갈아 먹기도 한다고 해요. 저는 뭐 아직 요거 어려가지고, 아직 뭐 먹을 마음은 없고요. 좀 많이 키워서, 요거를 번식을 시켜봐야 되겠어요. 요게 종류가 거의 바이솔 종류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와송하고 요거는 성엽국, 이거는 먹는 건 아닙니다. 성엽국의 꽃말은 나태 태만이라고 해요. 왜 그런 말이 붙었는지 몰라도 참 저는 꽃이 이뻐서 가져왔거든요. 꽃이 사계절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요 이쁜 화분 있죠? 요 이쁜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보려고요. 바이솔처럼 이게 번식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심어가지고 또 번식도 많이 하게끔 제가 키워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다육이 볼, 향토 볼, 또 이렇게 다육이 배양토 섞어놓은 거, 다육이 볼하고 펄라이트하고 배양토 1대1대1 정도로 섞어놨고요. 저기다가 뭐 달걀 껍질 있잖아요. 그 칼슘이 많은 달걀 껍질도 갈아넣고 산야초 같은 것도 조금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이렇게 깔막을 2개 깔았어요. 황토불이 제가 이제 황토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줍니다, 일단. 그리고 왕겨를 좀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. 그리고 위에다 흙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? 평소와는 조금 다른 다육 식물이에요. 이게 이제 제가 바이소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바이솔 종류는 한 번도 키워보질 않았거든요. 이렇게 한번 해보고 키를 한번 재볼게요. 이제 아이들이 조금 너무 깊숙이 박혀 있는 것보다 위로 조금 나와주는 게 낫겠죠? 와송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 송엽꽃만 세 가지 싹 심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렇게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이게 바이솔처럼 와송이나 송엽국이 번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어보다가 또 제가 이게 번식을 시켜가면서 많이 키워보겠습니다. 여기 생얼도 하나 있고요. 이렇게 군생얼 이루고 있어요. 이렇게 철화처럼 군생얼이 이루고 있어가지고 모양도 참 예쁜데 또 사람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단단히 심어봤고요. 여기다가 다육이 볼좀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 완성했고요. 정리해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분갈이 완성을 해봤고요. 은근히 이 화분에 이 와송하고 송엽국하고 이렇게 와송 두 개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. 송엽국하고 와송은 너무나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제 꽃만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와송은 주스로 갈아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거 와송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. 이거 한 포트당 이제 2,000원인데 많이 번식해서 바이솔처럼 번식해서 식용으로 사용해도 그렇게 몸에 좋다,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 와송이나 송엽국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다육이보다는 물을 한 2주에 한 번씩 흠뻑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포트에서 꺼낼 때 보면 흙도 마사토나 이런 배수충이 많이 깔려 있진 않아요. 거의 이제 뭐 일반 흙으로
깔려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다육이하고 똑같이 펄라이트랑 다육이볼, 다육이 배양토를 이렇게 심어줬거든요. 요것도 이제 뭐 모든 식물이 가습에 주의해야 하듯이 요것도 가습에 주의하면서 다육이보다는 물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. 강한 햇빛을 좋아합니다. 노지에서 월동도 하는 아이들이에요. 여기 요 아이들은, 와송 아이들은 다육이보다는 좀 아이들이 강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몸에도 좋고 하다고 하니까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또요 송엽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계절 꽃을 볼수 있다 그래요.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여오셔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예쁜 꽃도 보면서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요 와송도 키워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처음에 다육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다육 식물이더라고요. 다육 식물은 다육이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는 게 이거는 좀 물을 좀 많이 좋아해요. 카랑코에나 호야 같은 아이들도 모두 다육이과기는 한데 모두 다육 식물에 속해요. 그래서 다육이보다는 좀 물을 많이 좋아하고 한 2주에 한번 정도씩 봄, 여름, 가을에는 그렇게 주시고 이제 겨울에는 물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화분에 아이들이 참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네, 여러분.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다육이와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다육 식물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